자, 그러면 시각화 계속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빅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필요성 또는 뭐 중요성, 그다음에 종류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했고, 시간을 기준으로 보여주기 위한 어떤 시각화 방법, 데이터 분포를 보여주기 위한 시각화 방법, 그다음에 데이터의 관계를 표현해주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쪽 파트를 우리가 학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는 이세 가지에 대해서 마저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습. 그러면은 시각화의 종류도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시각화를 활용하는 사례도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서 이제 마무리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 시각화가 사실은 최종 마무리예요. 시각화만 되면 이제는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의미를 도출하고 또 다른 분석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쭉 빨리 한번 쭉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각화에 대한 얘기를 쭉 했고요. 정보의 구조화하고 시각화 표현, 도구들, 그다음에 시간을 나타낼 때는 막대 그래프와 누적 막대 그래프, 라인 그래프를 썼다. 근데 이 연속성이 있을 때는 라인 그래프를 쓰는 것이 좋고, 그 분절형 인 경우는 뭐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써도 좋다. 그다음에 막대 그래프와 라인 그래프를 혼합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영화 관람객 추이라든가, 그다음에 누적 막대 그래프도 우리가 사용을 했죠. 이 경우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변화에 있어서 두 가지 이상의 종류로 우리가 분리를 해서 우리가 시각화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적 막대 그래프도 사용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라인 그래프, 네, 분포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파이 차트 전체를 100으로 두었을 때 특정 속성이 얼마만큼 차지하는가 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 100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가를 주어야 할 때는 파이 차트, 도넛 차트 또는 트리맵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어떤 제빵류 판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시로 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동일합니다. 그죠? 파이 차트에서 중간이 비어 있는 시각화 방식입니다. 그래서 도넛 차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트리맵이라는 것은 전체 사각형 상에서 어떤 속성에 따라서 그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비율을 우리가 표현해 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 를 보여줄 때는 어떤 산점도라든가 히스토그램이라든가 또는 버블 차트 이세 가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죠? 산점도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점을 찍어 줍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찍어 줄때 X와 Y 좌표, X 값과 Y 값을 기준으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점을 찍어 주고, 그 점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점의 패턴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회귀선까지 그어주고, 그 회귀선의 이 함수 공식까지도 1차 함수 공식까지도 이렇게 도출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특정 x 값을 이 범위가 아닌 다이 범위를 뛰어넘는 다른 x 값이 왔을 때 y 값을 대략적으로 예측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표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케이스, 샘플이라고 하는데, 이 샘플을 가지고 어떤 패턴을 찾고, 그 다음에 그 패턴의 공식을 발견을 하고, 이 패턴 내에 없는 이 범주를 벗어나는 X 값에 대한 Y 값을 찾을 때, 이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예측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패턴을 얘기할 때, 오른쪽으로 이 점이, 산점이 이렇게 그 우측 상향하고 있으면은 어떤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패턴의 신속한 식별이 가능하다. 특히 이제 데이터 포인트가 많을 때는 아주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산점도 얘기했고, 버블 차트, 그죠? 버블 차트는 세 가지 요소의 상관관계, 특히 이 버블의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X와 Y에 대한 어떤 분포인데요, 이런 상황인데, 그거의 크기를 대해서 사이즈까지 3차원 세 개의 변수에 대한 어떤 관계를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좀 이따 실습을 또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은 뭐 많이 쓰는 거라서 이렇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이따가 실습을 좀 해서 다 보여드릴 것이고, 버블 차트. 그래서 뭐 강력시마다 어떻게 사상 그를 보시면, 자, X가 지역이고 Y가 뭡니까? 발생 건수죠. 예, 발생하는 거. 그다음에 사이즈가 사상 건수입니다. 그래서 발생하고 발생하는 것도 많고 사상수가 많은 지역이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 어딘가요? 여기 대략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지역이 어떤 특정 관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경찰청이다, 우리나라 경찰청이다 그러면 이런 사상자가 건수도 많고 사상자가 많은 지역에 대한 특별 관리가 들어가겠죠. 의사 결정을 할때 다른 지역보다는 요 특정 구군에 집중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근거를 기반으로 정책을 세우고 의사 결정을 한다. 히스토그램, 사상자 수, 사망자 수, 중상자 수.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비교의 시각화입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비교를 해야 할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두개 또는 세개 이상의 변수를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뭔가 하면, 데이터를 한 번에 훑어본 다음에 흥미로운 점을 짚고 다른 점을 찾아가는 방향을 제시해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서는 히트맵, 그다음에 스타 차트 또는 나이팅게일 차트,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다음에 평행 좌표계를 통해서 어떤 비교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히트맵 같은 경우는, 자, X축과 Y축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그 셀이죠. 이 네모 박스 각각의 셀에 대한 색깔을 어떤 사이즈라든가 빈도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밝을수록 빈도가 많은 거죠. 어두울수록 빈도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연도별로, 월별로, 그죠? 빈도가 많은 영역이 어딘가 하면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 여기거든요. 여기 이 지역인데, 특히 1960년도에 7월 달에 뭔가 빈도가 많았나 봐요. 이렇게. 그다음에 1960년도에 8월도 많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그리고 이 색깔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이렇게. 뭔가 패턴을 볼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빈도가 적었고,
여기도 빈도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이 빈도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게 밝아지잖아요, 빛이. 그림이 색깔이 밝아지잖아요. 근데 특히 특별히 여기 지금 58년도부터 60년도까지 빈도수가 급격히 증가한다라는 건데, 그 기간은 7월과 8월이다. 7월과 8월에 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다시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곳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이유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또 다시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겠죠. 이렇게 한눈에 데이터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색깔과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히트맵을 이용해서. 그래서 너무 또 변수가 많으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단순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 목적에 맞춰서 이것을 단순하게 그려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 스타 차트입니다. 스타 차트. 그래서 각각이 여기 변수예요. 여기 변수고 중심을 기준으로 어떤 다양한 변수의 변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서대문의 사상자 수, 사건 수, 뭐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사상자 수와 사건 수와 이렇게 다양한 변수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떤 변수가 많은지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중심점은 축이 나타내는 값의 최소값이고, 이 거리 바깥점은 가장 먼 끝은 최대값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스타 차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단순합니다. 이 나이팅게일 차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 병사의 사상자수, 사망자를 우리가 어떤 전쟁에 의해서 사상에 의해서 사망을 했냐, 질병에 의해서 사망을 했냐, 기타에 의해서 사망했냐, 그죠? 그거를 12개월로 나눠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정부한테 지금 현황이 이렇다라고 보고를 했죠. 그래서 그 사례를 가지 그 나이팅게일이 처음 썼다고 해서 그거를 이 차트를 나이팅게일 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다. 뭐이 전체를 1로 뒀을 때 이거를 12개월 12개로 나누면 연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근데 이 기준이 뭐 연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우리가 분석 목적에 따라서 이 정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평행 좌표계라는 것은 이 경향성을 좀 알아보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 하나하나가 다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는 지금 읽기 점수가 이렇고 수학 점수가 이렇고 쓰기 점수가 이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쓰기 점수 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응시율이잖아요. 그죠? 시험 응시율. 근데 응시율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쭉 올라가는 패턴인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이 라인 하나하나가 학생과 관련된 성적입니다. 모든 케이스. 그렇기 때문에 대략 패턴을 보면 고득점, 수학 점수, 읽기 점수와 수학 점수, 그다음에 읽기 점수가 이게 고득점. 여기 고득점인 그나마 높은 학생들이죠, 이게. 근데 이 학생들은 그다음 변수, 그다음 열의 값으로 뚝 떨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수렴을 하죠. 예.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읽기 점수와 수학 점수와 쓰기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어떤 경향이 있다? SAT 여기 이제 네 번째가 뭔가 퍼센트 그레듀에이트 SAT 이거거든요. 네 번째 열이. 이게 보면은 다섯 번째 열이 이렇게 되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보시면 요 하나는 지금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미국의 주 이름, 이 사람 이 학생이 어디에 사는지, 그다음에 읽기의 점수. 이건 주구나, 주. 주. 그죠? 그래서 점수
점수별로 있는데 이 점수에 따라서 이 응시율이 고득점인 경우는 응시율이 뚝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패턴을 찾아볼 수 있다. 저희들은 사실은 미국의 SAT 제도를 잘 모르니까 뭐 어쨌든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데이터 상에서 이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서 또 중간 어중간한 점수 때에 학생들은 대부분 응시율이 높죠. 이렇게 보면 예, 여기는 또 낮고 이 응시율이 높은 패턴이 어디서 왔냐? 대략 이 정도다. 그렇죠? 이 정도에 있는 학생들은 다 SAT 응시율이 높다라고 보면 되고, 그죠? 그다음에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비율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 선을 가지고 복잡한 선인데 이런 경향성을 볼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비교 시각화 뭐 실습을 하자고 하면 스타 차트 좀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평행 좌표계. 이렇게 되는 거죠. 평행 좌표계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보시면 자, 발생 건수가 여기가 이제 건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건수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발생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상자 수가 많고 그죠? 당연히 많은 거예요. 예. 발생 건수가 많아서 사상 건수가 많고 또 사상자 건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사망자 수가 많은 건 아니네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건 또 많은 경우에 혜택하고, 그죠? 뭐 이런 어떤 관계를 우리가 평행 좌표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번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세요. 사실 이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그 불법 주정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각화 방법을 좀 다양하게 시도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타 차트하고 히트맵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지난번에 그 불법 주정차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트링 스플릿 또는 지금 다른 변수로 그죠? 캐릭터 스플릿인가 어떤 다른 변수 다른 함수로 이게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함수를 래핑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함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기존의 그 주소를 가지고 구와 시를 분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가 되겠죠. 시, 구, 뭐, 동,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타 차트의 경우는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 발생자 건수, 사상자 건수 지역별로 한번 어떤 식으로 예, 다발지 시그시 시를 기준으로 시를 기준으로 시를 기준으로 이런 컬럼에 대해서 이런 변수에 대해서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봅시다. 그래서 이제 스타 차트의 경우는 자, 이 각각 케이스가 이 원이 시였죠, 그죠? 그래서 강원도부터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시를 기준으로 이 사상자 수와 발생자 건수와 이 중상자 수와 사망자 수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주특별시는 작게 나왔어요. 충청남도도 작게 나오고 충청북도도 작게 나오고. 대신에 여기서 보시면 경기도 중에서도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죠? 이렇게 쭉 분포를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변수마다 그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그다음에 히트맵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 히트맵도 이거는 이제 빈도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쪽으로 갈수록 빈도가 많다, 빈번하다, 빈도가 높다라는 건데 지날수록 자 서울특별시가 특별히
모든 부분에서 빈도가 제일 높다라고 볼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경기도가 이 경상자 수가 제일 많다, 아주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가 모든 면에서 사상자 수와 뭐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게 뭔가 하면 이런 데예요. 지역에서는 자 이런 데, 그죠? 자 인천에서는 경상자 수가 많고, 자 대구에서는 또 사망자 수가 많아요. 이게 지금 그죠? 사실은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대구에 사망자 수가 많은 거가 좀 이제 눈에 띕니다. 예, 여기는 전반적으로 이제 뭐다 많은 거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일단. 근데 인구가 상대적으로 대구도 많은 편이에요, 그죠? 많은 편인데 어쨌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수 있겠죠? 그거는 그 도메인을 아는 사람만 이제 아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 시각화입니다. 텍스트에 대한 시각화. 우리가 말을 할때 어떤 단어를 많이 이야기하면 그 단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언론 뭐 대통령 담화라든가 어떤 뭐 연방 그 금융위인가요? 그런 데서 어떤 보고서를 이렇게 제출하게 되면 보게 되면 분석을 할때 그냥 단어, 특정 단어가 몇번 언급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의중을 파악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 그 말표하는 분들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쓰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 자기가 생각하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 시각화를 시도해 보는 거죠. 근데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씩 체크해 가지고 몇개 했냐라고 우리가 체크하려면 확인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텍스트 시각화 이런 거예요. 빈도. 그래서 문서에서 단어가 특정 단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됐는지 빈도를 기준으로 시각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빈도 높은 단어는 크게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빈도가 낮은 단어는 작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효과는 뭔가 하면 전체 문서를 읽어보지 않아도 한눈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 가능하다. 그래서 키워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관계와 추세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이런 텍스트 시각화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단어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명사를 기준으로 보여주면 제일 좋아요. 예. 근데 뭐 이거 제거 명사만 추출하기 위해서 또 별도의 도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런 뭐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돌리는 겁니다. 영어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치사, 그죠? 그다음 접속사, 뭐 이런 것들, 관사, 부사, 그죠? 이런 단어들은 결국은 다 그냥 보조해주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명사라고 있으면 뭐 형용사가 있고 부사가 있고 뭐 이렇게 앞에 전치사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명사잖아요. 그죠? 요런 단어들은 어떻게 보면 삭제를 해도 제일 키워드를 찾아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명확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 취임 연설문을 우리가 불러와 가지고 그 취임 연설문에 어떤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보면은 그할때 최소 단어의 빈도수는 최소 두번 이상 나오는 것만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죠? 예.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뭐 이런 말은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외할 그 단어 리스트도 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불필요한 단어 리스트를 쭉 넣어주면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를 가지고 빈도수가 두번 이상인 단어에 대해서 시각화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단어는 이제 안 와도 없어도 되는 거죠. 한반도가 이제 크다. 국민. 그죠?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민주주의, 평화, 이런 단어들이 지금 대한민국, 이런 단어들이 이제
빈도가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에 시각합니다. 이제 지역에 대한 이제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별로 어떤 분포를 알수 있으면 더 재미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간에 대한 시각화는 한국의 시군구를 추상화시켜서 보여주고 그 데이터와 그 지리적인 정보를 매핑을 시켜서 이제 그래프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도 정보에 그 빅데이터에 경도와 위도와 경도가 있을 경우에 그 점을 우리가 매핑을 시켜줄 수 있게 됩니다. 매핑을 지도상에 봅시다. 한번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지금 무단횡단 그 데이터의 경우는 경도와 위도가 있어요, 그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점을 찍어주거나 그다음에 특정 빈도를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일단 지도 그래프를 하나 만듭니다. 지도 그래프를 만들어 가지고 좌표값 경도와 위도를 우리가 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도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 위에 지도 위에 레이어를 올립니다. 한 셀로판지 하나 투명한 셀로판지를 올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경 레이어를 만들어서 올려줍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배경 레이어에는 우리가 행정구역별로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지도 위에. 지도인데 지도 위에서 이제 행정구역을 이렇게 영역을 나눠주는 레이어입니다. 그 기준이 시도고요. 그 다음에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시도 구분이 쫙 만들어지죠. 시도 구분 하나를 셀로판지를 하나 올려가지고 거기다 이제 시도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려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레이어로.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 레이어를 더 만듭니다.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 기본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 레이어에는 그 발생 건수를 보여주는 정보를 이렇게 합니다. 그때 버블을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지역별로 자,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레이어가 첫 번째 레이어는 행정구역, 두 번째 레이어는 버블 차트를 통해 가지고 지역별로 이렇게 지금 무단 횡단 발생 건수를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레이어 1을 제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딱 요거만 버블 차트만 딱 나오겠죠? 예. 봅시다. 그래서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이거를 그냥 숨겨 삭제를 해도 되고 또는 레이어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딱 버블 차트만 딱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지역별로 자, 서울이 어쨌든 빈도가 많은 거죠. 그다음에 부산 뭐이 순서로 이제 가게 됩니다. 한눈에 지역별로 공간에 대해서 공간 지역 공간에 대한 시각화가 바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단 횡단의 경우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 무단 횡단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다음에 부산, 울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 어쨌든 발생한다라는 것을 데이터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 줄수 있는 거죠. 시각적으로 이제 그 물론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카운팅해서 보여줄 수 있지만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어느 누가 봐도 이거를 뭐 반박을 할수 없어요. 예. 그죠? 이렇게. 그외 도시는 조금 덜한데 그러면 무단 횡단을 물론 인구가 많이 살고 길이 많으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걸 기준으로 조금 더 이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이렇게 베이스라인 가지고 해보겠죠. 그러면 옛날 지도하고 뭐 기존의 맵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뭐 1년, 2년 뒤에 맵하고 비교를 했을 때이 그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각화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광범위하게 분산된 자료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도표 또는 차트로 정리하는 것을 이제 시각화라고 하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화려한 그래프를 선택하기보다는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를 고려해서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보여주는 그래프, 분포를 보여주는 시각화 기법이. 그 다음에 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그래프, 히스토그램, 뭐 버블 차트.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했던 비교해주는 그래프, 텍스트, 공간. 에 대한 시각화 이런 것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것들을 다 우리가 알코딩에서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너무 쉽게 할수 있도록 지금 빅제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각화가 어떻게 보면 꽃이죠. 꽃이고 물론 뭐 흙이 흙다 중요하죠. 데이터를 가져오는 단계부터 그죠? 다 중요합니다. 데이터 분석, 그래서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안 되잖아요. 기술이 없어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중요한 거죠. 예. 자,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기능을 한번 다 살펴봤고, 또 시각화의 종류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하나씩 한번 리뷰를 해보시고 실습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